다시 받아들어서 더 이상 그런 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. 자기 대공원들한테 시신을 안 했는지.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니까 이재원 원내대 표현한 거 따로 얘기한 게 있었거든요. 오늘 이게 신청도 대체 복당 신청서를 이제 내는 것이 김기현 권한대행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. 본인이 일 처리하기에 부담을 덜어주는 거예요. 지금 가서 해야죠. 네. 이거 중앙당에 해야 돼요. 중앙에 더 하시죠. 아니, 중앙당에 해도 돼요. 네. 지금 하러 가시는 거예요? 아니, 내가 뭘 해요. 오게 하겠죠. 식사도 두 분 하면서 네. 좋은 이야기 서로 많이 했어요. 내가 요청한 적도 있고, 지가 요청한 적도 있고.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그래 하니까, 내가 좀 어리둥절하죠. 더 이상, 아마 논쟁하면 할수록 김웅 의원 표가 없어질 겁니다. 전당대회에서. 아마 할수록 자기가 아마 전당대회 공경에 몰릴 겁니다. 선배를 물어 뜯는다고 해서, 정치판에서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이재명 기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저지른 그런 양아치짓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니다. 거기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나는 막말을 한 바다 없는데 그걸 비담은 나보고 막말했다고 전부 나서서 드루킹까지 시작해서 프레임 씌워놓고 쌍욕을 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고. 그런 분이 과연 대통령이 되겠어요? 그 녹음기 털어버리면 그 찍어줄 사람 있겠어요?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대선 공부하신다고 외부 인사들이 노동 전문가도 만나시고 대통령의 직책 중에서 직무 중에서 검찰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0.1%도 되지 않습니다.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, 대북, 안보, 국방 전부 총체적으로 대통령의 직무인데 검찰 수사나 평생 하신 분이 지금 각 분야에 날치기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국민 앞에 나오시면 합니다. 그게 될 수 있을까?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겠죠. 의원님 생각하시기에 국당에 대해서 당내에서 반대하는 이유나 혹은 그런 여론이 막말 프레임 요거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죠? 나는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도 특정 계파에 이중프레이라고 합니다. 어떤 계파인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위원회 의원님 계파 말씀하셨는데요. 위원회 의원님